자, 안녕하세요. 브리드 알약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생물은 등강류 동물이고요. 이 살짝 아는데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네, 바로 있네요. 네, 네, 거의 삽엽충 같이 생겼죠. 얘들은 등강목의 지며느리, 퍼실리오 익스판서스라는 종이고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삽엽충을 많이 닮았어요. 얘들의 간단하게 성향을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숨지 않아요. 진짜로 원래 지며느리들은 이렇게 꺼내면 바로 도망가거든요. 얘들은 쉽게 숨지 않습니다. 항상 이 상태로 사진 촬영하거나 영상 촬영하거나 관상 목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 밖에 장단점으로는 일단 아주 까다로워요. 쉽게 잘 죽습니다. 지며느리 개복치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아주 대형종입니다. 얘들은 지금 아성체 대정도, 준성체라기엔 아직 작은 사이즈고요. 엄청나게 대형으로 자라고 클수록 옆으로 넓어집니다. 엄청난 매력 포인트를 가졌어요. 발색도 예쁘고 크고 옆으로 넓어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향을 다 가지고 있지만 잘 죽고 번식력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네, 분양가가 매우 비쌉니다. 다른 지며느리, 해외종 지며느리의 기본적으로 10배 이상씩은 비싸다 보면 돼요. 저도 비싸서 6마리밖에 못 들였어요. 한 마리당 일단 만 원은 훌쩍 넘습니다. 하고 6마리를 들였는데 처음에 2마리가 죽었어요. 즉 4마리 살충이죠. 진짜 까다로워서 잘 죽더라고요. 뭐 다른 개체들도 한번 더 찾아는 보는데 쉽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잠시. 네, 쉽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찾기보다는 있는 개체들 움직이는 영상이나 보여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얘들 개체를 찾다가 영상 시간 다갈것 같아요. 네. 이렇게 툭툭 건드려도 잘 도망가지 않습니다. 얘들은 왜 이런 식으로 지랄한 거지? 네, 이거 장난감 아닙니다. 왜 겁이 없게 지랄했을까? 얘들이 사육하는데 천적이 없나?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지면들이 퍼실리오 익스판서스. 발음 한번 꼬아봤는데 제 원래 발음으론 퍼실리오 익스판서스. 네, 지면들이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론 이제 온몸이 투명 올챙이를 찍어볼 예정이고요. 자, 제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전부 감사합니다. 전부 감사합니다. 아니, 모두 감사합니다.